다음은 오늘 부산 지역의 주요 행사와 일정 정리했습니다. 투데이 부산입니다. 부산상공회의소 창립 130주년 기념식이 오늘 오전 11시 백스코에서 열립니다. 한국 경제 도약, 부산에서 길을 열다라는 주제로 지역 경제인과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합니다. 오늘 130주년 기념식에서는 동명목재 고 강석진 회장과 화승그룹 현승훈 회장이 공로상을 받습니다. 수도권의 투자자를 부산 지역 창업기업과 연계해주는 찾아가는 투자 설명회가 오늘 오후 해양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센텀 지구에 입주해 있는 창업기업을 뜻하는 센탑에 대한 투자 상담회가 진행되는데, 부산시는 올해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설명회를 열 계획입니다. 2030 월드엑스포 유치 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지원위원회가 오늘 오후 영도 라발스 호텔에서 발족합니다. 전문가 50여 명이 참여하고 내년 초 분야별 연구 결과를 정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부산이었습니다.